서랍에 짱 박힌 거 가지고 왔는데요. 홀로그램이거든요. 사진 넣으면 되는 거라. 이거 오늘 활용을 해보고 오빠한테 선물도 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쓸데가 없는 것 같아. 사진이 긴 게 없어서. 꿀꺽. 이거 보관도 많이 되어 있는 애들인데. 상자가 오래돼서 너덜너덜하죠? 스티커로 꾸며놨어. 귀엽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걸 한번 꾸며봅시다. 요거는 방에다 잘 보관해줄게요. 귀여워. 그래도 보관합니다. 네, 오빠한테 줄 강아지 사진입니다. 요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두 마리 같이 있는 게 좋겠죠? 나머지는 제 부추로 쓸 거니까 요 아이들을 잘 오려다가 나를 선물로 해줄게요. 벌써부터 너무 귀여운 거 아니니? 그쵸? 흰색 부분 없이 자르는 게 귀여울 것 같아서 한번 사이즈 맞게 넣어보겠습니다. 글리터라 생각보다 되게 예쁘네요. 이건 다이소 제품이고 천원에 3개 정도 들어있던 것 같아요. 사용해볼게요. 흰색이 좀 안 맞게 잘렸는데 글리터가 사기라서 되게 예쁘게 잘 됐다. 더 건드리면 망할 것 같아서. 근데 일단 너무 귀엽죠. 별로 안 꾸며줘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사진만. 나머지 뒷장도 연결해줄게요. 패키니시다 보니까 개웃은 느낌이라 벌써부터 졸려들어. 귀여워. 이건 보호필름처럼 두 장이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사진 크기가 좀 안 맞아요. 짝짝인데 그래도 너무 귀엽다는. 짝짝이지만 더 자르진 않을게요. 더 자르면은 이제 망할 것 같아서. 이 상태로도 되게 귀엽거든요. 귀여워. 스티커는 좀 붙여볼까요? 꺼져내가. 선물이니까 선물 스티커를 붙이고 테이핑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가 귀엽게 선물이라 붙이고, 그 다음에 토끼도 웃는 모양 얼굴 있거든요. 귀여운 거. 이것도 여기다가 붙여주고. 귀엽죠? 벌써부터 귀엽죠? 그 다음에 하트랑 귀엽게 꾸며주자. 하트랑. 어차피 이건 테이핑 작업하면 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하트까지 귀엽게 꾸며줍시다. 내가 갖고 싶을 만큼 너무 귀여운데? 귀여워. 그쵸? 오빠 선물인데 너무 귀엽게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약간 잘못 붙여갖고 다시 떠서 붙일게요. 자국 조금 남았네? 괜찮아. 접착력이 좀 강해서 그래. 됐다. 됐어. 귀엽죠? 앞에 완성. 컨텐팅 없어서 생략할게요. 작은 것도 붙여주면 더 귀여울 것 같아. 작은 것도 좀 붙여주자. 나는 그럼 강아지가 남자니까 주황꽃 이렇게 붙여주고, 다음에 이런 졸렸을 때 같은 느낌. 졸려 보이잖아요. 이렇게. 귀여워. 벌써 귀여워. 뒷장도 좋아. 글자는 근데 넣으면 안 귀여울 것 같아서 글자보다는 자고 있는 토끼. 똑같이 뒤에랑 비슷하게 여기 위에다가 자고 있는 토끼. 조금 삐뚤게 붙여야 될 것 같아. 더 귀엽게. 떨어지면은 근데 한번 떨어뜨리면 이렇게 자국이 남아가지고 손톱 자국이 남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테이핑 작업 할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 아휴 쎄다 쎄. 조금만 더 옆으로 가려주면 됐다. 그리고 행복해? 이건 아니고 졸려 보여서 이거 드러누워 있는 토끼랑 여기다 붙여줄게요. 귀엽죠? 그리고 웃고 있는 토끼까지 하면 토끼가 세 마리라 별로 것 같고 소소해줘야지. 튤립 있어서 튤립. 아이고 뜯김 들어. 스티커를 여자 강아지니까 붙여주고요. 잘 어울리죠? 다음에 행운의 네이클로 막 작은 거를 반대쪽에 붙여주고, 다음에 푸딩. 아직 계속 먹을 것까지 생각나는 느낌? 됐다. 그리고 하트까지 해주죠. 강아지 귀여워. 잠들다 만사지. 하트까지 뿅 해주면 완성입니다. 너무 귀엽죠? 생각까지 해서 딱 집어넣고 예쁘게 마무리를 좀 할게요. 귀여워.
작업할 때 좀 뿌연데 한 바퀴 삥 돌려서 그냥 붙였어요. 한 번에 깨끗하고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원래 두 번 나눠서 하는 게 정석이긴 한데 어차피 여기 자르면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한 번에 붙였고 앞에 내 깔끔하게 잘 나왔거든요. 테이핑 작업하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일단 완성. 너무 귀엽죠? 귀여워. 오빠한테 선물로 줘야지. 완성! 끝 남은 건 엄마 만들어줘야겠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 아, 귀여워. 오빠 줄 거는 이렇게 걸어놨어요. 오빠 오면 주려고. 짱 귀엽죠? 만족스러워. 벽 들어온 거 봐. 이거랑 엄마 것도 만들어주고 제 거는 굿즈로 만들 거예요. 강아지 사진이 부족해가지고. 이건 이제 코코만데 출생증에 붙어있던 특전이거든요. 특전 같은 거 오면 예쁜 거 있으면 무려서 넣으면 돼. 콜고 찾는 이거라도 할까? 멍멍이? 근데 진짜 별로인 것 같아. 앞뒷면으로는 깜찍하고 귀여운 느낌이 살아야 되거든요. 동우동도 귀엽긴 한데 엄마한테도 줄만한 사진이 있을까? 벚꽃? 엄마 벚꽃 많이 못 보니까 이런 캐릭터보다는 벚꽃이 나을 것 같아. 아니 꿀이? 엄마들이 건 벚꽃으로 하자. 그게 나을 것 같아. 아이브는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는 편이셔가지고. 이걸로 하죠. 어차피 포토카드 잘 안 쓰거든요. 이거 있어봤자 같이 두면 예쁜 배경이고 좋긴 한데 어차피 돈 주고 산 건데 뒷면이 허전하면 좀 그렇잖아요. 엄마 드리는 건데 천 원 정도밖에 안 할 것 같으니까 사진은 인화하면 되잖아요. 조금 아까운 느낌은 있지만 엄마 드릴 거니까 괜찮겠다. 이쁘게 꾸며봅시다. 이번에 이것도 활용 같이 해줄게요. 그리고 이번에 사이즈가 안 맞는 오류가 있는데 이것도 좀 활용을 해서 넣어봤고요. 그래도 귀엽다. 일단 이거 좀 구겨졌어. 막 잘 안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넣다가 약간 구겨졌더라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남은 찌꺼기들 약간 처리해야 될 쓰레기들도 치워야 돼. 번거로운 일을 하지만 나름 귀엽게 잘 만들어드리고 싶었다. 귀여워. 그래도 귀엽지 않나요? 스티커를 좀 꾸며주고 마무리하면 되는데 사이즈가 사진 귀가 좀 안 맞아갖고 보기 좀 그럴 것 같아서 됐다. 그래도 위에는 좀 안 자를게요. 이쁘잖아요. 사진 같아. 또 테이핑 작업 같이 하면 돼. 스티커도 붙여도 좀 망한 것도 투선하고 정리 정도 수습을 좀 해줍시다. 깔끔하게 테이핑을 했는데 조금 자국이 남았어요. 그래도 강아지는 귀엽고요. 한 번에 쭉 하다 보니까 뒷면은 이렇게 먼지도 묻고 테이핑이 잘 안 되는데 앞면은 깔끗하게 돼요. 보시면 그쵸? 나눠서 할 걸 그랬나? 먼지가 묻어서 한번 떼어내고 다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스티커를 좀 잘 붙였어. 엄마라서 엄마들의 거라 일단 글씨 있는 거 위주로 넣었고요. 손트로도 나는 귀엽고 예쁘잖아요. 행복해나 좋아 이런 거는 긍정적인 마인드의 느낌? 희망의 메시지? 끼워 맞추는 건가? 근데 그런 느낌이 있으니 이거 테이프 좀 떼내고 다시 붙일게요. 아니면 테이프 하든지. 일단 다시 붙였고요. 먼지가 있었더라고요 사진에. 그래서 긁어내고 다시 붙였어요. 귀엽죠? 일단 이건 엄마 바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만족. 내가 갖고 싶은 만큼 귀여운 걸. 스티커 꾸미는 것도 나름 재밌고 좋네요. 엄마 바로 드려야지. 바로 드리고 왔고요. 생각보다 마음에 드셔하는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청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이 사실 두 장이 있는데 그거는 회사 그만두면서 회사 박스에 정리하면서 넣어갖고 어딨는지 모르겠거든요. 남은 거 하나는 제 굿즈를 만들고 마무리할게요. 코코마랑 벚꽃을 해야겠어. 어쩔 수 없어. 뒷면 없으니까 아까워서 사진도 활용해야 될 것 같아. 쪼가리 나중에 버리. 이런 별도 활용하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아쉽긴 하니까 좀 나중에 넣어놨고 활용을 해야겠죠? 서랍에 넣을게요. 콜복 대신에. 근데 또 벚꽃 모양 하려다가 그냥 어차피 캐릭터니까 캐릭터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냥 이거는 다 집어넣고 그냥 아까 그 댕댕 있잖아요. 얘 곰이니까 스티커 똑같은 토끼를 붙였는데 이거 갖고 싶어서 새 거로 뜯었고요. 좀 아쉽긴 하지만 또 제가 꾸미는 용이니까 그래도 좀 잘 잘린 것 같아. 전보다 훨씬 사진 잘 잡았고 이것도
하긴 약간 모자라긴 한데 딱 맞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댕댕이 사진 아까 그 남자 귀여운 캐릭터 넣었고요. 사진이 빠질까봐 걱정됐는데 테이핑 일단 했으니까 깔끔하게 네, 하다보니까 늘어서 되게 깔끔하게 테이핑했어요. 여기 앞면이고 여기 뒷면인데 아니다 여기가 앞면이고 여기 뒷면인데 엄청 깔끔하게 테이핑을 해서 놀랬어. 네, 스스로 놀랬고요. 귀엽지 않나요? 위치도 일부러 넣었어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죠. 그래도 촌스러움이 좀 덜 낸다고 여기는 아예 글씨는 깡 이거 하나만 넣었고 얘도 이거 귀여워 하나만 넣었는데 잘 어울리는 분위기로 맞춘 거라 글씨가 들어가도 엄청 촌스럽지 않고 나름 귀엽게 잘 된 것 같아요. 1,000원짜리로 세 가지 굿즈 만들기 완성. 쿠쿠만 내가 써야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꿀벅이랑 집어넣고 쓰레기로 다 치워줄게. 나 이거 한 것도 보여드려야겠다. 암튼 귀여워. 잘 안 보여. 귀여워. 진짜 귀엽다. 완성된 거. 그쵸? 만족스러운데요? 귀여워. 여기 바로 여기다 달아야겠다. 그냥 오빠가 꺼 하나 내가 쓸 거. 신체 강아지 귀엽고 캐릭터에 귀여워.